자, 그러면 잠깐 좀숨좀 돌리면서 아체가 좀그 몸에서 좀 약간 열량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수미칩을 먹어가면서 그 컨텐츠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좀 초중반에만 조금씩 먹을게요. 이제 수미칩 올리지 말고 그 참고로 저는 이런 감자칩에 마요네즈나 케첩을 발라먹는 걸 좋아해요. 자, 어쨌든 아까 천도교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그 종교가 좀 있는 그 원불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불교. 1891년에 태어난 영광 출신의 박중빈이 만들었어요. 밀양박씨고요. 7살 때부터 그런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구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16년에 대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1916년 4월 28일 대각하여 열었던 종교가 바로 이 원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근간으로 했고요. 시대에 맞게 생활화, 대중화하는 종교였어요. 네. 그렇고, 원불교는, 그래서 역시 부처님을 모시는 종교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불교는 막 그렇게, 뭐냐, 절에 가면 있는 그런 그큰 불상 막 놓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좀 간소화하게 지내는 그런 거예요. 원래는 불법 연구회라는 교명을 쓰다가, 원불교로 옮기게 됐고요. 그리고 법신불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어요. 기존 불교로부터 차용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원불교는 하느님 같은 신의 존재를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우주 만유의 관통에서 두루 있는 진리들을 인정하고 감사의 예교에서 수행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박중빈은 1943년 6월 1일에 죽는데, 죽은 원인이 밥을 먹은 다음에 갑자기 배가 아팠대. 그러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개송은 열반 직전에 남긴 것보다 온전한 상태에서 남긴 게 옳다고 생전에 미리 제자들한테 전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원불교의 교리, 일원상 서원문이라고 해서 우주의 만물이 세상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심신에 달려는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제가 뭐 원불교 이 교당이었는데 가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원불교 교리 네 가지 은혜를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천지의 하늘과 땅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네 가지 사양은 사요라고 하는데요. 자력 양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지자 본인,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지 산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원불교는 익산의 원광대학교를 만들죠. 그 다음에, 다른 자녀도 교육으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공도자 숭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쓴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본받아라 라고 해요. 그래서 원광대학교를 세웠을 정도로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에스페란토라는 그 언어도 원불교가 보급을 해요. 에스페란토는
인도 유럽 어족의 그 형태로 배우는 그 에스페란토라는 그 언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삼학,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수행을 닦아야 한다. 정신수양, 마음속에 유란함을 가라앉힌다. 사리의 연구, 자신의 어리석음을 명석함으로 돌린다. 그리고 작업취사, 자신의 그르침을 없애고 올바른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정전하고 대종경을 합쳐서 원불교 교전이라고 하고요. 자, 불교하고의 차이. 현대식 불교예요. 그래서 종단은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불교의 절은 보통 산에다 많이 만들죠. 봉은사 같은 경우 빼고. 봉은사나 조계사는 막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원불교 교당은 일반 도심에도 있어요. 정해진 건축 양식이 없고, 그냥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현대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 현대적 건축 양식을 따르는 건요, 사실 그건 요즘 그,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성당이 요즘 그 현대적 건축 양식을 좀 많이, 그,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비구, 비구니로 구분하는데, 원불교는 남녀 성직자를 교부라고 해요. 그리고 머리는 안 깎는데, 머리 스타일 제한은 있어요. 예복은 따로 제정돼 있고, 그렇고, 그, 약간, 출가 수행자들한테, 원래 불교는 수백 가지 계문이 주어지는데, 원불교 계문은 서른 가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처음 입문할 때 10가지 지키고, 수행 정도의 그 법이 등급에 따라서 20가지, 3가지, 30가지 올라간다 그래요. 융통성이 좀 크고, 출가제가 이런 거 구분 안 한다 그래요. 그 육식제약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래서, 그, 성직자하고 제가 일반 신자들하고 차별을 별로 안 둬요. 그리고, 그, 교무들의 결혼을 금지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 교무에 대해서는 결혼을 하면 그만둬라, 이런 게 관습법화가 됐는데, 이거는, 그, 평생 독신을 선약한 정녀 이외에는 결혼을 가능케 해야 된다고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재는, 그, 여자 교무들도 결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교당에는 불상이 없고요. 법신불 일원상, 동글뱅이 있죠, 동글뱅이. 이게 이걸 대신해요. 네. 그렇고, 원불교 자체 연호인 원기를 쓰고요. 그래서, 2016년에 원불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다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어려운, 그, 어려운 한자어를 썼는데, 그, 원불교에서는 경전 이런 거를 쉬운 한자어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원불교는 2006년 3월 24일 군종장교 승인을 받았고 원불교가 군종교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현재 그 군종장교들 중에서요. 최초로 여자 군종장교가 있는데, 가톨릭은 군종장교가 남자만 있고, 개신교는 군종장교가 역시 남자만 있어요. 목사들. 그리고, 불교, 스님들 군종장교, 남자의 그쪽 종교만 있죠. 그리고 2017년 8월 6일, 원불교 로스앤젤레스 교당에서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군, 해군,
불교 군종장교로 이제 김일덕 씨가 임관을 했어요. 여자 군종장교예요. 참고로 남자들이 원불교의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불교 존재를 제일 많이 알게 되는 곳이 사실 원광대학교예요. 익산의 원광대학교에 가면 그 뭐냐 그런 거 원광대 원불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니면 이제 저기 휘경동에 있는 휘경여자중고등학교가 역시 원불교가 세운 학교예요. 그리고 이런 그 원광대학교 출신이 아닌 남자들은 육군훈련소 가면 원불교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렇다고 아니면 교과서에서 봤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원불교 교당은 저기 흑석동 가면 있어요. 그 중앙대학교 입구에 그 원불교 교당이 있어요. 사실 그 근처에 명수대 성당도 그 흑석동 성당도 있는데 옛날에 명수대 성당이었죠. 그래서 그 뭐냐 그 육군에서 원불교가 이제 군종장교를 2006년부터 그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군 인사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2007년에 처음 한 명이 임관됐고 2011년에 2호 2014년에 3호가 임관을 했어요. 어쨌든 육군훈련소에서 그 뭐냐 원불교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지금 불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불교 하면 막 나이트처럼 막 놀 수 있었다 그래요. 육군훈련소 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실 개신교는 CCM 가수들이 가요. 그래서 CCM 가수들이 막 맨날 그 신랑 부르면 막 그 각계 전투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신기. 하여간 육군훈련소는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 원불교 육군훈련소는요 원광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막 춤춘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그 어쨌든 그리고 그 뭐냐 성지고등학교 영어생 벨리댄스 팀도 오고 원광대학교 여대생 댄스 동아리도 온다고. 하여간 원광대학 그 원불교가 육군훈련소를 굉장히 그런 그 여자들을 많이 모셔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육군훈련소 이외에 원불교가 있는 그 교당이 어디가 있냐면, 그, 인천에 가면 번개교당이 있고, 부산 가면 53사단, 충렬교당이 있어요. 인천하고 부산에만 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2014년엔 공군의 원불교 교당이 생겼고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성모교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면회실이었던 건물을 교당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사관생도들이 법회를 좀 가고요. 그리고 진주에 있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당에는 교당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행사에 원불교가 없고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좀 경제계 쪽에 그 원불교 그 믿는 집안이 좀 많이 보여요. 이재용 씨 있죠? 삼성전자 부회장. 이 사람이 결혼할 때도 재계에서 좀 약간 원불교 모임에서 엄마들끼리 주선해가지고 이뤄진 게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결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병철 명예회장 부부가 그 말년에 원불교를 개종을 했고
그래서 이건희 씨하고 가족들도 원불교 신자인 거야. 그래서 이건희 씨의 부인인 홍라이 씨하고 그 홍라이 씨의 친정인 보광그룹 집안이 원불교 가문이에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도 원불교. 네. 그리고 그 전 국회 부의장이었던 정혜영 씨가 원불교 신자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그렇게 큰 의미 없고 원불교 신자 연예인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코미디언 김대성 씨 있죠. 그 탁과죠. 그 탁과죠. 그 뭐냐 그 정여사 그 딸로 나오는 그 김대성 씨가 원불교가 있다 그래요. 자, 그렇고 그래서 원불교의 본거지가 익산이에요. 사실 특히 원광대학교 그리고 이제 휘경동에 휘경여자고등학교가 원불교고 어쨌든 그 원광대학교 병원이 그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그 이랜드 할렐루야 축구팀이 그 익산의 연고지를 잡으려고 했다가 그 나갔던 이유가 바로 이 원불교 때문이에요. 그 성남이라 같은 경우도 그 뭐냐 네 천안 시절 개신교 측에서 반발해서 나갔다 그래요. 그렇고 하고요. 어쨌든 익산이 원불교의 성지가 된 이유는 박중빈의 생가가 익산에 있어요. 아니다 익산이 아니고 그 익산이 익산은 그런 그 본거지격으로 성지가 된 거고 영광이 전라남도 영광군이 네, 원불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그 영광군에 가면 원불교 계열 학교가 많아요. 그 전남에서 가면 전라남도에 저기 그 뭐냐 해룡고등학교, 해룡중학교 이제 원불교 재단이고요. 그리고 영산선학대학교, 뭐 영산성지고등학교 대안학교예요. 그리고 성지송학중학교 역시 대안학교 네 영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가 좀 많아요. 원불교에서 세운 대안학교가 많고요. 그 용인의 헌산중학교, 김제의 지평선 중고등학교, 합천의 원경고등학교, 경주의 화랑고등학교, 안성에는 그 한결의 중고등학교가 이제 세터민 학교예요. 세터민들이 다니는 학교. 네. 그리고 네 원불교에서는 원음 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죠. 그 뭐냐 그 원음 방송 때 그 뭐냐 원음 방송이 사실 좀 인기가 조금 있는 쪽이 그 라디오 야구 중계 쪽이 좀 유명했었어요. 그 아마 소케님이 원음 방송 그 야구 캐스터 출신으로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소케님이 소대수님. 네. 어쨌든 그렇고 참고로 그 뭐냐 제가 그 뭐냐 종교 행사 그 뭐냐 원광대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 육군훈련소 요즘 그 개신교 그 CCM 그 찬양가는 팀이 그 번개탄 팀이라고 있더라고. 요즘 유튜브에 열심히 영상 올리더라고요. 그 남자 밴드예요 번개탄은. 그 남자 밴드인데 이 번개탄의 특징은 군종병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종부대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제가 본 원불교 그 교당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냥 들어가진 않고 그 흑석동에 있는 그 교당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원불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